자, 세 번째 도구 엑스플리코입니다. 엑스플리코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엑스플리코의 목표는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인터넷 트래픽에서 캡처해서 추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덤프하는 기능, 인터넷 트래픽을 캡처하는 기능 자체는 없지만 이 캡처된 그런 데이터들, 캡처된 데이터 PCAP으로 우리가 저장을 한다면 이 PCAP으로부터 어떤 데이터 트래픽과 이런 것들을 잘 추출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툴이고요. 물론 이제 좀 GUI는 제가 원하는 만큼 이쁘거나 좋아하지 않, 그렇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능이 독특하고 다른 기능들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분석에 대한 속도도 붙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그런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PK 파일에서는 엑스플리코는 각 전자메일, 팝, IMAP, SMTP 프로토콜을 모두 분석할 수 있고 또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HTTP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oIP 같은 인터넷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영그 전화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분석이 다 가능하고요. FTP는 TFTP 가능 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통신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전에 이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필터링을 걸고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봤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완벽하게 이제 GU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릭만 해도 그런 GUI가 HTTP가 어떤 내용들을 갖추고 있었고 어떤 통신들을 주로 했는지 거의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모른다 하더라도 분석이 가능할 만한 수준으로 이 데이터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엑스플리코어는 오픈소스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물론 지원이 안 되는 프로토콜도 있어서요. 가끔은 이제 직접 뭔가 분석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자,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PIPI, 포트 인디펜던트 프로토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포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않고 이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아이디를 제공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봤던 와이어샤크에도 있던 기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에 이제 FTP를 분석할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FTP가 주로 21번, 그리고 20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FTP를 분석할 때 20번 포트를 이제 주로 데이터로 하는데 이런 이제 그 20번이나 21번 포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TP 데이터라고 입력을 했을 때그 데이터를 데이터 통신 FTP 상에서의 데이터 통신을 우리가 줬었어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 포트 우리가 이 해당하는 FTP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1024번 이상의 포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FTP인 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이 포트가 맞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주고요. SQLite를 사용해서 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한 이제 각 데이터는 플로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XML 파일과 재구성된 데이터가 포함된 PCAP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XML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파싱하기 좋겠고요. PCAP 같은 경우는 그 일부분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HTTP 요청이 있었는데 그 HTTP에 대한 모든 요청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모든 PCAP들을 다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이것만 이제 채취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그냥 클릭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PCAP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의 패킷 또는 소프트 에크를 검증을 위한 에크 검증을 통한 TCP 리어셈블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부 DNS 서버가 아닌 입력발, 피캡에 대한 DNS 패키지에서 역 DNS 조회. 이 피캡 파일에 포함된 내용들을 가지고 DNS를 IP와 DNS 도메인 네임을 각각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 또는 파일 입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많이 넣으면 넣고 그 파일들을 충분히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화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각 익스플리코는 이제 모듈화 되어 있어서 입력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디코더 및 이제 출력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그런 모듈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픈소스의 특징이죠. 가장 적절하고 유용하게 추출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디스패처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넣는 이 PK 파일을 좋은 데이터들,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사용할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할때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계속 주로 사용할 그런 툴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 창에는 이제 엑스플리코라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웹페이지가 안뜰 때가 있어요. 이 웹페이지가 안 뜨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명령어를 치라고 뜨거든요. 그 명령어를 치면은 이 엑스플리코로 여러분들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 이제 포렌식 도구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건의 이제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등록을 하고 그 케이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PK 파일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PK 파일들을 하나하나 올릴 수 있도록 이 케이스 안에 여러 가지 PK 파일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또이 섹션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션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케이스 밑에 그러니까 세션이 있어요. 케이스 밑에 세션이 존재하고 이 세션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포렌식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와 세션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등을 기록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된 그런 PK 파일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션 이름들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엑스플리코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PK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딱 여러분들이 세션에 딱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PK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PK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PK 데이터를 업로드를 시켜주면은 이 세션 데이터에서 이제 분석을 한다고 막 뜹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완료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통계 정보를 이쪽에 출력을 해주고 그 통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상세 정보는 이 왼쪽 인터페이스 쪽에 보여주게 됩니다. 업로드한 PK 파일에 대한 각 프로토콜 분석 결과를 여기서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같이 한번 직접 엑스플리코를 함께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플리코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엑스플리코라는 글자가 써진 그런 아이콘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웹페이지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몇 가지 문구가 하나 뜨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엑스플리코가 러닝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엑스플리코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동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안내문구가 뜨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뜨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주시고요. 자, 일로 오셔서 터미널을 하나 열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터미널을 하나 열었고요. sudo라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루트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sudo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복사해온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고요. 혹시 패스워드를 입력을 원한다면 블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K라는 문구가 뜨게 됐고요. 다시 한번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 유저와 패스워드는 엑스플리코고요.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여러가지 데이터가 보일 텐데요. 모두 저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딜리트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네,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제 제가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쓰던 거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new case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케이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uploading pcap files라는 게 있는데 pcap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여기 이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연습용이니까 practice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create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케이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케이스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세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이 우리가 직접 분석할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new session이 있고요. session을 만들어 주는데 이 세션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파일 이름으로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HTTP pcap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나오고요. create 해주시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와 공백이 제외된 나머지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름이 싫다 하시면은 이름을 정확하게 다른 이름으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션으로 들어왔고요. 클릭을 해서 세션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 pcap 셋 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hoose 파일을 누르셔서요. choose 파일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바탕화면에 챕터 3 프로토콜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올린다고 하셨죠. 이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업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네, 업로디드는 뭐 금방 됐고요. 여기서 이제 디코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은 분석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밑에 있는 통계들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서는 여러 가지 GUI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이 막 끝난 것 같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NS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각 네임 서버와 거기에 대한 이제 IP 주소를 같이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와 우리가 NS 네임 서버를 같이 묶어서 볼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 뭐 ARP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 뭐 ICMP V6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지오맵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맵을 매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이 KML이라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 세계 지도나 뭐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파일인데 저는 이제 사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충분히 IP만 가지고도 데이터를 이제 매핑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HTTP 쪽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HTTP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눌러주시면은 그동안 이제 그 pcap 파일에서 들어갔던 그런 이제 사이트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네이버.com이라는 것을 요청을 했을 때이 네이버.com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들은 뭐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그 날짜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딱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시고 싶으신다면 이걸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다음 점 넷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found라고 잠깐 뜨는 이게 그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페이지죠. 예, 그래서 약간 깨져서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이란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직접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렌더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가 이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이미지를 이제 주고 받았었는지. 그리고 뭐이 밑에도 이제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각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 언디코드 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분석되지 않은 프로토콜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SL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통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보안 통신이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기서는 분석할 수 없는 자기가 분석할 수 없는 프로토콜들 이쪽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엑스플리코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주로 HTTP를 분석을 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엑스플리코어의 아까 웹 기능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엑스플리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